자, 그래서 제우 통문장 시작하겠습니다. Be careful when you say. 잠깐만. Be careful when you say. I want some tomatoes. I want some tomatoes. In Spain. In Spain. Okay. Now. People may throw. Okay. 그래서 tomatoes란 대답 듣고 싶어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무엇? 그러면 우리말 질문부터 만들어 볼까요? 사람들은 무엇을 나에게 던질 수도 있니? 사람들이 나에게 무엇을 던질 수도 있을까요? 를 영어로 표현하면 What may people throw at me? Okay. 그래서 뭐라고 물어봤더니 What may people throw at me? 했더니 People may throw tomatoes at me, at you. Okay, 다음. Not one. Not two. But. Forty thousand. Okay. 그래서 이거 지우고 뭐 쓸 수도 있었더라. 여기다가 이렇게 쓰면 되나요? 이게 그것이었죠? 이거 지우고 뭘 쓸 수 있죠? 그것은 네가 토마토 축제에 있기 때문이다. 그것이 뭐 대신 왔냐고. 그것은 이시나 대시고요. 안만 길어봤자 한 거니까. 그럼 안만 길어봤자 하기 전에 그 긴 게 뭐였냐고. 읽기 연습할 때 했던 건데요. 자, 전번에도 힌트를 줬고 또 힌트를 또 줘야 됩니까? 힌트를 줘야 될 것 같은데 전번에 수업을 왜 했습니까?
사람들이 이러저러저러저러는 네가 토마토 축제이기 때문이다 라고 했었습니다. 이번에 사람들이 토마토들을 던지는 것을 그래 사람들이 너에게 토마토를 던지는 건 네가 토마토 축제장에 와 있기 때문이다 라고 했었어요. 오케이. 그래서 이 자리에 똑같이 해주면 뭐였더라? People. 사람들이 너에게 토마토를 던진다. People may throw at you. 사람들이 너에게 토마토를 던지는 것. That is people may throw at you. 사람들이 너에게 토마토를 던진다. People throw at you. 사람들이 너에게 토마토를 던지는 것. People may throw at you. 사람들이 너에게 토마토를 던질 수도 있다. People may throw at you. 사람들이 너에게 토마토를 던질 수도 있다. People may throw tomatoes at you. 사람들이 너에게 토마토를 던질 수도 있다라는 것. That people may throw tomatoes at you. 사람들이 너에게 토마토를 던질 수도 있는 것은 네가 토마토 축제장에 와 있기 때문이다. That people may throw tomatoes at you is because you are at a tomato festival. 뭐라고요? That people may throw tomatoes at you is because you are at a tomato festival. 그렇죠. 맞으니까 큰 소리로 좀 합시다. 오케이. 그래서 뭐라고요? That people may throw tomatoes at you is because you are at a tomato festival. 오케이. 자, 그리고 이 문장은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입니다.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냐? 사람들이 도대체 왜 나에게 토마토를 던질 수도 있는 걸까요? 그건 네가 토마토 축제장에 와 있기 때문이지. 이렇게 물어봤더니 이렇게 답하는 거네요. 사람들이 왜 나에게 토마토를 던질 수도 있는 걸까? 사람들이 너에게 토마토를 던질 수도 있는 건 네가 토마토 축제장에 와 있기 때문이야. 그래서 이거 영어로 표현하면 Why make people throw tomatoes at me? 그렇죠. 됐습니까? 그래서 뭐라고 물어봤더니 Why may people throw tomatoes at me? 했더니 that people may throw tomatoes at you is because you are at a tomato festival. 됐습니까? 오케이. 근데 힌트를 안 줬으면 더 좋았을 걸. 자, 계속해서 a lot of Okay. 그래서 for the tomato fight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왜? Okay. 그래서 우리말 질문 왜 많은 사람들이 토마토 축제
오케이.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토마토 축제로 오는 이유를 묻고 답해 보겠습니다. 이 표현 영어로 Come to the tomato festival. Hey, 그래서 뭐라고 물어봤더니 Why do a lot of people come to the tomato festival? Why do a lot of people come to the tomato festival? Why do a lot of people come to the tomato festival? 했더니 Very good. Okay. 다음에 계속해서 close become red and your face and body also turn red. Two. Okay. 좋아요. 계속해서 Until there are no more. Tomato. 응? Okay. 여기에 there are 했으면 난방 길어봤자 뭐 돼야 돼? Okay. 뭐 토메이토겠어, 토메이토스겠어. 자신이 없네요. 뭐라고요? People scream and laugh that until there are no more tomatoes. Okay. 자, 이래라 듣고 싶어요. 소리 지르고 웃는다. 여기다 뭐 집어넣으면 소리 지르고 웃는다는 답이 나올 거예요. 사람들이 무엇을 합니까? 토마토가 더 이상 없어질 때까지 사람들은 소리 지르고 웃습니다. 사람들이 뭐 하니? 소리 지르고 웃어. 이렇게 되겠죠. 표현을 영어로 하면 What do people do 오. until there are no more tomatoes? Okay. 그래서 뭐라고 물어봤더니 What do people do until there are no more tomatoes? What do people do? Until there are no more tomatoes. Until there are no more tomatoes. 그랬더니 대답이 People scream and laugh. There are no more tomatoes. 중요한 거 빠뜨렸어. Until there are no more tomatoes. 됐습니까? 네. 오케이. 그래서 Then after the party, they Okay. 그래서 요거 몇 가지 뜻이 있다? 세 가지. 뭐뭐뭐 그때 그런 다음 그렇다면 오케이 okay. 자, 그래서 강 속으로 뛰어든다 Jump into the river 란 대답 듣고 싶어 강 속으로 뛰어든다 라는 말을 듣고 싶어 어디?
이대담만 듣고 싶으면 어디겠지? 방송을 어떻게 하는 거야? 왜는 얘가 왜겠죠, 얘가. 얘가 왜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겠죠. 강 속으로 뛰어든다 라는 대답을 듣고 싶어. 어디? Hey, into the river 하면 어디겠지. 어디로 뛰어드니? 강 속으로. 나는 이 대답이 듣고 싶다고요. 강 속으로 뛰어든다. 이거랑 똑같은 질문을 선생님이 이미 한 적이 있기 때문에 힌트는 이번에 안 주겠어요. 뛰어든다. 소리 지르고 웃는다. 이 대답 듣고 싶어서 뭐라고 물어봤었어요? 그러면 강 속으로 뛰어든다 나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묻겠어요? 강 속으로 뛰어들어요. 사람들이 더 많은 재미를 위해 무엇을 하니? 강 속으로 뛰어듭니다. 선생님이 똑같은 거 물어봤어. 똑같은 거. 무슨 시를 대답으로 듣고 싶다고 했어, 내가 지금. 하다. 그럼 뭘 하는지 물어보면 될 거 아니야. 뭐 하니? 소리 지르고 웃습니다. 뭐 하니? 강 속으로 뛰어듭니다. 자, 선생님이 하다 시가 포함된 게 궁금하면 어떻게 묻는지를 계속 요즘 보여주고 있어요. 뭐 하는지 물어보면 돼, 뭐 하는지.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알겠습니까? What do people do? 사람들 뭐해? 어? 강 속으로 뛰어들어. 오케이. 그래서 뭐라고 물어봤더니 What do people do for more fun? What do people do for more fun? 했더니 People jump into the river for more fun. 알겠습니까? 자, 하다시가 포함된 거 뭐 한다라고 뭘 한다며 그럼 뭐 하는지 물어봅니다.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It's very messy. But it's very exciting. Okay. 자, 그래서 요거 지우고 뭐 써도 됐더라? 토마토 축제. 그 토마토 축제. 요거 지우고 뭐 써도 됐더라? 오케이. 그래서 원래대로 하면 The tomato festival is 계속 읽어. The tomato festival is 오케이. 그래서 very messy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에요? 그렇죠. 매우 엉망이니까 무슨 시 덩어리야? 어떤 시 덩어리? 어떤 매우 엉망이?
Really exciting. 이런 대답 듣고 싶고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에요? Hey, 뜻이 뭐예요? 정말로 신난다. 정말 신난다예요? 얘는 왜 있지? 정말로 신나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에요? 어떤. Hey, 그래서 이 대답 그리고 그러면 우리말 질문은 뭐겠어요? 어떤? 뭐라고 물어보면 되겠어요? 그 축제는 어떤데? 그렇죠. 오케이, 그래서 그 토마토 축제 어때? 엄청 엉망이지만 정말 신나. 그래서 그 토마토 축제는 어떻니? 영어 표현? How is the tomato festival? 이걸 보고 평가 묻기라고 하는 평가 있습니까? 상대방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평가 묻기. 그래서 뭐라고 물어봤더니 How is the tomato festival? The tomato festival is very messy. But the tomato festival is really exciting. 오케이. 그래서 여기 보면 뭐가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지금 뭐가 반복되고 있죠? The tomato festival 뿐만 아니라 그래서 이 문장 어떻게 된다? Okay. 그래서 원래는 이렇게 할 거야. 영어를 쓰는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없고요. 그 다음에 또 사실은 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없어요. 어떻게 하겠다? It's very messy but really exciting. 이게 원래 원어민들이 쓰는 표현. It's very messy but really exciting.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원어민들이 원래 쓰는 표현은 It's very messy but really exciting. It's very messy but really exciting. It's very messy but really exciting. 됐습니까? 오케이. It's를 계속 반복해서 쓸 필요가 없어요. 됐습니까? 오케이. 훌륭하게 잘